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드 리볼빙은 절대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리볼빙은 이번 달 대금 100이면 연체 안 되게 해줄게. 20% 갚고 80만원은 다음 달로 넘겨. 이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경험하고 싶고 계신 분들이 있고, 너무 많아요. 안 그럼 생각해봐. 지금 대한민국 카드빚이 40조가 쌓이겠습니까? 이 카드빚이 40조 쌓일 동안 우리 리볼빙 하신 분들 공이 클 텐데. 이걸 공이라고 해야 되나? 나라의 부채들을 마구마구 늘려주는 사람들인데. 저기 카드 리볼빙의 문제가 뭐냐면 애시당초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 자체가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애초에 현금도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 신용카드 발급받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자체가 문제. 실제로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현찰이 없는 분들이 신용카드 많이 발급을 해요. 왜냐,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카드를 긁어가지고 돈을 썼으면 이제 결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못 내요. 또 카드사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이번 달좀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1분만 하시고 다음 달로 넘겨드릴게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이번 달 150만 나왔으니까 다 내지 마시고 한 25만 내시고요. 나머지 125만 원은 다음 달로 넘겨드릴게요. 이번 달 25만 원 내세요. 아, 그럼 되겠네요. 해서 25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25만 원은 넘겨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번 달 카드를 안 쓰니까 또 쓰겠지. 그러면 그 전에 125만 원 플러스, 그리고 카드 이자 플러스, 거기다가 또 이번 달 카드 쓴 것도 다음 달 나오겠죠, 이게. 아니요, 리볼빙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보다 리볼빙 금리가 더 셉니다. 마통도 무섭긴 한데, 마통은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도 있는데, 뭐 신용카드는 한도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카드는 금리가 훨씬 더 셉니다, 마통보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통보다 신용카드 더 심각해요. 만일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마통은 아무한테나 계산 안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리볼빙 늪에 빠진 분들 많이 있죠. 이거 늪에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카드 리볼빙 하는 분들 자체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 근데 리볼빙을 한 거예요. 이미 그동안 누적된 게 많은데 어떻게 갚겠냐고. 자기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좀 리볼빙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물론 리볼빙 하는 사람들 중에 자영업자도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젊은 층도 좀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좀 소비 같은 것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좀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저 신용카드 리본이 빠진 분들 못 나와요. 못 건집니다, 저거. 포기해야 돼, 여러분. 자기들은 뭔가 쓰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걸 썼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거는 그냥 변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신용카드 안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런 분들이 좀 있어.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 남자분들은 아마 저 카드 받아서 이제 카드론으로 이제 대출받아서 아마 그걸로 뭐 비투하신 것 같고, 여자분들은 저걸로 명품 사고 여행 가고 한것 같아. 예. 다 감당해야지, 근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뭔가 이제 대출받을 때 내가 이거 갚을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잖아요. 일단 하고 보자. 일단 지르고 보자.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겠지란 마인드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안 되지, 이게. 애초에 갚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못 갚으니까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근데 도와주겠냐고, 이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제 방송에는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받고 리볼빙에 빠진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안 돼, 웬만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신용카드 필요하지 않냐. 자기는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혜택 보고 잘 쓰고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전체 신용카드 발급 중에 한 10%도 안될 겁니다. 아, 생각해봐. 신용카드 발급받고, 많이 안 쓰고 혜택만 볼것 같으면 신용카드에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왜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들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는 남는 게 있으니까 만든 거죠, 남는 게. 그럼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카드 써놓고 있잖아요. 그 대급 이제 제때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이제 이자 받아먹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이제 발급하면 그런 거 있어. 뭐, 몇 프로 할인, 아니면 포인트 얼마 증정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받으려면 매달 얼마씩 써야 되거든요. 신용카드도 바보가 아닌 게, 이제 뭐 혜택 받으려면, 뭐, 이 신용카드로 매달 얼마씩은 결제해야 된다고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카드 어떻게 돈을 써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억지로 그 포인트 받으려고 쓰는 것보다, 그냥 안 받고 안쓴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은 없고, 신용카드 잘못 써가지고 절단한 사람들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나이 먹고 정신 못 차려요. 나이 먹고 그러고 살아. 젊을 때 뭔가 이제 빚 때문에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럼 이게 내내 갑니다, 내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을 때 있잖아요. 이 빚이라는 거 제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뭔가 이제 갚아서 극복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똑같이 살아. 똑같이. 예. 젊었을 때부터 이제 빚을 책임지지 못하면, 나이 먹어도 빚지고 사고, 이제 나이 먹고 나서 쭉 빚지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그 빚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 도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이제 신용카드 이제 막 쓰고 리볼빙 하는 분들은 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일자리 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신용도도 많이 볼 거야, 이게. 신용도나 채무 상태도 볼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취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등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크게 생겼을 때도 리볼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급여라고 하니. 병원비든 예상치 못한 지출. 근데 이것도 난 솔직히 말해서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에 정말 큰 병이 아닌 이상은 웬만큼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들잖아요. 그 보험 들어있으면 사실 갑자기 큰돈 지출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보험이 안돼 있었나? 그리고 요즘에 뭐한 번에 수술비가 4, 5천만 원씩 드는 것도 없으면 희귀병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병원비 큰돈 든다고 리볼빙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 시드시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비 좀 나오잖아. 근데 보험이 돼 있으면 웬만한 건 해결되거든요? 옛날처럼 보험비가 막 엄청 크게 나오진 않아. 보험 돼 있으면. 설령 보험비가 좀 이제 뭐 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병원비가 좀 나온다 해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으면 충당이 되지 않나요? 정말 희귀병이 아닌 이상은? 왜 병원비 때문에 리볼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본인 가정에만 일어났을까? 다른 집안은 뭐 누가 다쳤다고 해서 신용카드 리볼빙을 땡길 정도는 아닐 텐데. 아무리 비급여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뭐 모아놓은 돈이나 재산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가진 게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냐 하면 가진 게 없는 집안이 몸도 아픈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도 아픈 경우가 많아.
왜냐, 가진 게 없으면 보통 밥을 잘안 챙겨 먹고, 이술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서 지잖아요. 그럼 병원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그럼 이제 신용카드 쓰는 거예요. 돈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집이 가난한데 부모님도 아픈 경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통 돈이 없는 집안인데 집안이 아픈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 쓴다거나 아니면 대출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 이게 부자가 못 돼가지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아무리 뭐 사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신용카드 리볼빙 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본인들이 개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 정도 단계까지 간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집안에 보면 이제 뭐 부모님을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고나가 다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병원비 많이 나와도 굳이 신용카드 리볼빙까지 하면서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일반 사람이 카드 리볼빙 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개인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